자, 사정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가? 자,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사정 검열은 헌법 조항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21조 자,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검열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사정 검열이란 표현물을 사전에 제출할 것. 자, 그리고 그 제출된 표현물에 대해 행정권 주체가 사전에 이제 심사할 것. 자, 그리고 행정권에 허가받지 아니한 요 표현을 금지될 것. 자, 그리고 요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강제 수단이 있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이런 요건을 갖춘 게 바로 이제 검열이라고 하죠. 자,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이런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 행정권 허가를 받아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사정 검열이죠. 자, 이렇게 헌법이 말하는 이 검열, 이 사정 검열은 자, 밑에 아무런 단서도 없죠. 반드시 무조건 금지된다.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자, 법률로서도 37조 2항에 따른 자, 일반적 기본권 법률 요보 요거로 통해서도 사정 검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 검열 수단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자, 21조 1항과 2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요. 자, 허가나 검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검열, 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서도 허용될 수 없다. 네, 법률로서도 검열을 수단으로 해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검열이라면 이거죠. 자, 법률로 행정권이 먼저 사전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를 하게 한다. 법률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도 검열을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자,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지 그 아니라고 봤죠. 앞에 봤듯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만 이제 막는 거예요. 행정권 주체로 인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로 인한 표현 금지 요것만 이제 규제한다. 따라서 이제 법원이요. 법원이 사전에 이제 방영 금지 가처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방영 금지 자, 사전에 방영 금지 처분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주체가 법원이니까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입에 아니다. 따라서 요거 봐두시고요. 잘. 자, 검열 금지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야, 오로지 유사 표현의 발표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자, 요 검열 요건 앞에서 봤죠? 이제 표현물 제출 의무,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자, 허가받지 않은 표현 금지 강제 수단. 요 심사 간철할 강제 수단이 있을 것. 요렇게, 요런 요건을 갖춰야 이제 검열에 해당한다. 자, 사전 검열은 그래서 예외 없이 금지된다라고 봤죠. 사전 검열은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이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온 거라면 예외 없이, 자, 법률로서도 사전 검열 할수 없다. 예외 없이 금지된다. 민간 기구 심의가 행정권의 주체가 된 사전 심사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민간 기구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제 민간 기구가 심의해요. 사전에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가? 이런 경우가 있죠. 민간 기구가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구 기관 구성에 행정권이 이제 개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 이제 행정권이 개입해서 검열 절차를 형성할 수 있죠. 민간 기구. 자, 그리고 그 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라고 볼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민간 심의 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해서 그 사전 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 기관의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자, 건강 기능 식품 광고가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인가? 자, 상업 광고도 자, 표현의 자유 포함된다고 보죠. 자, 상업 광고도 정보 많이 주잖아요. 상업 광고 요새는 유익한 정보도 많이 줘요. 자, 그런 거 알리는 거다.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니까. 자, 따라서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표현의 자유 대상이면 뭐든지 예,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그래서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사전 검열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도
정보를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지만 표현에 잘 보호 대상이 되고 사전 검증 금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조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사전 검열 해당하느냐? 건강기능식품협회요. 시약처장이 주로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기관이 시약처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행정권이 개입을 많이 하죠. 기관 구성이랑 나중에 감독한 거. 그래서 행정권이 개입됐다. 따라서 이거 주체가 행정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사전 심의를 한 거니까 그 행정권 주체가 돼서 봐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죠. 그 심의 절차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서. 좀 전에 봤던 그거네요. 방영금지 가처분.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 행정권 주체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니까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하는 거다. 방영금지 가처분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긴 하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 심사, 금지 처분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니까 것이므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검열은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를 말하는 거다. 의료 광고에 관한 규제에 의한 심사 기준. 의료 광고도 상업 광고에 속하죠.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그 심사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적, 시민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완화된 비례 원칙에 의해서 심사하자. 자유금지 원칙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요. 의료 광고하는 것도 직업 수행의 자유에 속하죠. 자유권에는 속한다. 자유에 속하니까 자유금지 원칙은 아니고요. 비례 원칙을 적용하되 완화해서 적용하자. 완화된 비례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제한인가에 대해서 최소 침해성 판단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의료에 관한 권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요. 다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직업 수행의 자유에도 속하지만 인격 발현이나 개선 신장에 미친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의료에 관한 광고는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자유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심사를 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해서 하자. 집필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집필행위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겠죠. 다만 이거 금치 기간 독방에서 지필문 못하게 한 거예요. 지필 못 쓰게.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에 상대방이 없는 지필 단계를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시킨 것인지 의문이 될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건 상대방을 좀 염두에 둔 거죠. 발표한다. 본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에 상대방이 없는 지필 단계를 표현의 자유에 시킬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지필은요 지필을 해야 되죠. 문서 가지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 지필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요거는 모든 의사 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금치 처분, 독방에 가둔 거 이런 처분을 말한다고 했죠. 금치 처분, 수용자의 지필행위 금지한 거,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일률적으로 집필행위 금지했어요,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집필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대상 이런 거다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판단 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한 거, 금지한 건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본 거죠. 금지 처분받은 수용자에 대해 목적이라든지 집필 내용 등을 불문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거.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행위. 이거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문학의 지원 배제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봤어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해 합리적 홍보와 설득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배제 지시를 했죠.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 지시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뒤에 보면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원의 대상이 되죠.
자, 일반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 행사. 이거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 기본에서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케이스가 몇개안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자, 문화예술계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국가에서.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배제한다 그러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기 표현하는 게.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앞에서 봤던 선거운동 기간 중 자, 본인 확인 조치 그거랑 이제 그거랑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있던 조항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법에 있던 조항이에요. 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게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이것도 자, 익명 표현의 자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지는 거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자, 이건 본인 확인 조치 취한 건, 자, 이것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서, 내가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죠. 자, 앞에서 봤던 공직선거법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예, 본인 확인 조치에 따른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유, 그것도 다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이것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 선거일 전 90일간 자, 후보자 자, 칼럼보도 제한하는 거 자,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선거일 전 90일 자, 90일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고요. 자, 칼럼 보도 제한하는 거죠. 언론사에 이제 인터넷 언론사죠.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를 제한하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워낙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그것도 좀 약간 불명확하다. 너무 광범위하게 또 제한한 경우에는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게 되는 거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 이제 판단하는 구체적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칼럼 명의나 제출 보도 제한하는 거. 인터넷 선거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수 있는데 구체적 판단하지 않고, 자,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간주해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을 보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제 명예를 훼손한 자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허위를 적시하여 이제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제 처벌하고 있죠. 자, 요 이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요. 자,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요 조항 때문에 못한다라고 해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이제 비판 이런 게 이제 위축될 표현이 있다. 정치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봤어요. 이제 주장을 했죠. 공적인 인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한다. 네. 다만 우리 재판소는요. 317조에 보면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위법성 조항이 있으니까 자, 이 조항 가지고 넓게 인정하면 이런 이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안될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워낙 편리다 보니까 전파성이 엄청나게 크죠. 인터넷상은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한번또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헌법재판의 법정 의견은 그렇게 봤다. 자, 또한 우리 헌법상은 또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유를 침해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언론 출판은 자, 이 조항을 참고하건대 또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 조항 효력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논거로 이제 제시했죠. 자, 당연히 사실 적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이것도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두개 조항 둘 다. 자, 다음 자, 집회 결사의 자유네요. 자, 집회는 이제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결사는 이제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거죠. 집회 결사의 자유로 한다.
집회의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한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고 보죠. 내적인 유대관계, 자, 공공의 사회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 이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내적인 유대관계를 족하다. 내적인 유대관계,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공동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함께 모여서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동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할 필요 없이 의사표현할 목적만 있으면 된다. 자,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서 특정 목적,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걸 말한다.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를 촉하고, 자, 공공의 이익, 요거 추가해야 되는 것이 할 필요는 없다. 자, 집회의 자유는요,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태 중요하죠. 언론도 이제 언론 권력이 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소수자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저 힘이 없는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집회 자유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집회 자유도 기본권으로서 이중적 성격이 있죠.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자, 객관적 원칙 규범, 객관적 가치지수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좀 전에 봤던 그 민주주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도 있고요. 개인의 인격 발현으로서의 기능도 있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집회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에 포함되는지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집회는 그 장소가 되게 의미를 가져요. 주로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시설 설치에 반대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해야겠죠? 아니면 좀 항의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가서 해야겠죠? 자, 그렇게 따지니까 집회 장소는 엄청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집회 자유에 당연히 장소 선택과 자유도 포함된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야 이제 의견 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소를 선택할 장유는 집회자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자,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사전 허가에 해당하는지, 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 앞에서 봤던 그 법률로서도 사전 검열을 수단으로 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거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사전 허가라는 게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를 말하는 거죠. 자,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사전에 집회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거안 된다. 자, 법률로서도 그래서 법률로 사전에 행정권 주체가 돼서 집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라. 그렇게 법률로 이제 그 내용 그대로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법률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 집회를. 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집시법 보면요. 야간 집회. 그거 금지하고 막 어디 주변에 장소에서는 집회 금지된 장소도 선택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법을 줄수 있다. 자, 이것이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헌법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자, 행정청에 의한 사전 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적,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거, 자, 이거는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법률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사전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만 금지한다. 자, 국회의사당 100m 이내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거, 자, 이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100m 이내, 자, 국회의사당이나 막 국무총리, 거기나, 네, 다 여기 100m 이내에 나왔던 거다 이제 위헌 판결 나왔었는데요.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니까 그래요. 자, 폭력 집회나 이런 걸로 위험한 집회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없는 집회마저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과도한 제한으로 본 거예요. 자, 국회의사당 경기 지역부터 100m 이내 5개 집회를 전면적 금지한 거, 자,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 일률적 전면적 금지하고 있으니까 집회 자유 침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급 법원에 100m 이내 예외를 두지 않고 1류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케이, 집회 금지. 자, 이것도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요거는 잘 봐두셔야겠죠? 앞에 거랑 좀 다르게. 자, 외교기관도 100m 이내 5개 집회를 금지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예외를 두고 있으니까, 자, 일률적 전면적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집회자 침해하지 이걸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집시법을 보면, 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시위 못하게 하면서, 외교기관 같은 경우에는 담화만 해가지고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나다 해서 이렇게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안녕 침해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집회 허용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집회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본 거예요. 자, 외교기관 요거는 잘 봐두셨죠. 앞에 거랑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요 집회 시위 금지하는 거 자, 이렇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미칠 염려.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대체 어떤 걸 금지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판에 대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집회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모호하니까 이거 했다가는 이거 위반돼가지고 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에 대한 이렇게 된 이런 조항 때문에 재판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집회 금지하는 게 규정이 된 거죠. 따라서 요거는 과도한 제한이 되니까 집회에 잘 침해한다고 봤어요. 야간에 시위를 금지하는 이 금지 조항이 해가 진 후부터 24시 밤 12시까지 적용하는 한 의원인지 한정 의원 결정을 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이 집시법 조항은 이미 보편에 대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죄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야간 시위 금지하는 법률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 야간의 의미가 이거죠. 자, 해가 뜨기 전이나 이제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 그 사이를 이제 야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야간은 우리 현대생활에서는 이제 퇴근 이후 생활 야간에 또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우리 지금 되게 밝잖아요. 저녁 때도 엄청 밝다. 자,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후나 이제 퇴근 후에 집회에 대해서는, 평일 집회에 대해서는 퇴근 후에 해야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 자, 야간 그 해가 진 후부터 한다고 보면은 집회가 인정되면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참여하기 힘들다. 해가 진 후에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로. 자, 24시가 넘어간 이유는 이제 평온을 위해서 야간에 이제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그 평온을 위해서 이제 못할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일상적인 생활의 범죄에 속하는 그래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보고해 줬다.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적용하는 헌법이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인이 결사의자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 법인이 결사의자가 될수 있다고 보죠. 자,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 의사 형성, 자, 그리고 업무 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짐으로 자, 결사의자의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법인 등 결사체도 자, 본인이 조직 형성하고 자, 의사 형성하고 자, 업무 수행하죠. 법인 자체가 그래서 결사자의 주체가 된다. 자, 지역 농협 선거에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게, 자, 선거운동 금지가 자, 결사자의 침해냐? 자, 직업 농협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공법인적 성격도 있지만, 자, 원칙적으로 사법인적 성격도 같이 있죠. 자, 농업인의 자조조직이다. 농협의 자조조직으로서, 농협의 지능을 이용한 거라서 사법인적 성격이 좀 강하게 있죠. 자, 그래서 결사의 자유 주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결사체도 네,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수 있다. 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그 선거운동 하는 거요. 자, 이사선거. 자, 이거 결사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죠.
결사자에 포함된다. 결사체의 의사결정기관이죠. 의사결정기관을 정하는 것, 요 정하는 것도 요 결사자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 따라서 요 선거운동, 통신이요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건 이제 결사자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통신이요. 전화통신, 전화컴퓨터통신 이용한 건 되게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를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죠. 선거운동 하려면 보다 다양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면 전화, 컴퓨터, 통신 요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선거운동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인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과도한 제약이라고 본 거예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따라서 이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제 같이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결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이제 지역 농협 선거는요. 자, 선거권은 제한이 아니죠. 선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는 공직선거권이니까 공무원 되는 거, 공무원 되는 사람 뽑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 농협 선거는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학문과 예술의 자유네요. 자, 학문은 진리 탐구라는 자유죠. 진리 탐구라는 자유다. 자,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대학 자치는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자체가 스스로 본인이 대학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거죠. 대학이. 그래서 학사라든지 학생 선발이라든지 대학 인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대학이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게 대학 자치고요. 자, 이거는 학문의 자유. 자, 보장 수단으로서. 자, 결국은 학문의 자유는 교수나 교수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도 학문의 자유를 누린다. 따라서 교수나 교수회도 대학 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대학 자체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조성이 반드시 부여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대학의 총장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교수나 교수회도 기본권 주체를 가지고 대학 자치 주체가 돼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건대 교수나 교수의 대학 모두 다 대학 자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수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대학 자율권에 포함되는지. 대학의 자치에는요, 대학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것도 있는데, 자, 그거는 대학 인사에 관한 건 대학이 결정하는 거고요. 이제 교수 스스로 본인이 언제 퇴직할지 여부, 그거를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구체적인 권리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대학 자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 연구,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교과 과정, 학생 선발, 학생 전형 등을 보호 영역으로 하며, 대학 교수 개개인이 퇴직 여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 교수 개개인 퇴직하지 않고 쭉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 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아니고요. 대학 인사에 관한 이제 자율성을 갖고 있죠. 결정에 대한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다.